법무부가 지난 10월 수감 중이던 한 영국 국적의 한국인을 가석방시킨 후 강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추가 고소된 상태로 법무부가 이를 모르고 가석방시킨 겁니다. 유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국 국적의 한국인 김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데다 어학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뭐 이머전시한 경우에는 뭐 집을 팔고 뭐 재산을 정리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던 김 씨는 차일 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는 결국 지난 3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감 중인 줄 알았던 김 씨가 이미 10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나 영국으로 추방까지 됐다는 겁니다. 얘기가 전혀 없고 영국에 와 있게 됐고 너랑 연락했으면 좋겠다. 약 올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문제는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정당국이 관할 검찰청에 김 씨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를 요청한 뒤 회신한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 씨의 고소 사건 기록이 누락된 겁니다. 검찰이 조금 문서를 희한하게 보냈고 우리도 이제 좀 더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안 됐다는 거지. 법무부는 교정당국과 검찰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자진 입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유란입니다.